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도 너무 많고 이게 영양제든지 음식이든지 정말 확실하게 나의 병의 예방 아니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문헌상으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대규모의 연구, 실험을 통해서 정말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진 뇌 영양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E인데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음식은 호두나 땅콩, 아몬드 이런 견과류에도 들어있고요. 아니면 옥수수유나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함유되어 있고 동물성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독성 물질이나 프리라디칼, 오염물질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뇌로 산소가 전달되고 흡수되는 양을 증가시키므로 뇌의 기능을 최고로 유지하고 물질 대사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뇌를 통과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비타민 E는 지질 용해성이 아주 높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뇌 혈관 장벽인 BBB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뇌에 통과하게 되면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서 염증 억제 작용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 E를 복용하는 방법은 뭐 영양제로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때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요리할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같이 첨가해서 드시면 비타민 E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함유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 샐러드, 뭐 올리브유가 비타민 E가 많기 때문에 그런 드레싱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소 튀김을 할 때도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활용해서 불안정해지는 비타민 E를 튀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칼로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유명한 학술지인 NEJM에서 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40세에서 75세 4만 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는요, 적게 섭취했을 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E는 이 노년층의 심혈관 건강 그리고 뇌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아주 안전한 영향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제 작용으로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효능도 갖고 있다는 논문들도 많은데요. 비타민 E를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E는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몇 가지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후 출혈이 많아지잖아요. 아니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충제를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비타민 E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준치를 12mg 이내로 적게 먹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결핍이 되면 뭐 노화나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과잉이 되면 피로나 출혈,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거는요. 비타민 E 중에 성분이 D알파 토코페롤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추출이 식재료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했다고 하고요. DL알파 토코페롤은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성분의 뭐 흡수율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효과 자체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뇌 영양제 첫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더라도 이거는 과유불급이잖아요. 꼭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세요.